자, 이제 노트 펴시고요. 자, 오늘 하는 거는 우리가 미분을 통해서 알게 된그 애들이 이제 피적분 함수가 됐을 때만 적분할 겁니다. 뭔 소리냐면요. 이거 이제 우리가 실수까지 확장을 해도 미분하면은 nxn-1제곱이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그쵸? 자, 그럼 이걸 부정적분하면은 우리가 다항함수 적분하듯이 다 똑같이 된다는 겁니다. 대신에. 자, 첫 번째. 딱한 케이스에서만 좀 다르게 적분되거든요. n이 마이너스 1이 아닐 때와 n이 마이너스 1일 때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거는 그냥 xn제곱 dx 해주면은 우리 다항함수 적분한 것처럼 n 플러스 1분의 1 x의 n 플러스 1제곱 플러스 c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 기억하면 좋은 거는 우리 이거 기억나요? x분의 1 미분하면 뭐 되는지? 마이너스 x제곱분의 1 된다고 했죠. 자, 그러면은 이거를 내가 적분의 형태로 생각을 해보면 x제곱분의 1을 미분하면 뭐가 된다는 거야? 마이너스 x분의 1 플러스 c가 된다는 겁니다. 요거 좀 자주 나오기 때문에 기억하시면 좋고요. 자, 그럼 마이너스 1때왜 구분하냐? 그럼 x의 마이너스 1제곱을 내가 적분하겠다는 거죠? 중요합니다. 그럼 이거는 x분의 1 dx가 되는 거 아니야? 자, 오늘 우리 시험 쳤는데요. 자, 오늘 시험 쳤는데요. 이거 미분하면 뭐 된다 했지? 그치. 우리가 처음에는 로그 함수 ln x만 미분을 했었는데,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확정해가지고 절대값 x를 미분하면 그냥 무조건 x분의 1이다 라고 결론을 내렸었어요. 그럼 이게 지금 이 미분된 형태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얘 적분하면 뭐라고 써야 될까, 얘들아? ln 절대값 x 플러스 c라 써야 돼. 절대값을 붙여주셔야 합니다. 자, 이게 첫 번째고요. 그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번쓸수 있겠는데? 자, 예. 자, 여기는 루트 x를 이제 적분해 볼게요. 우리 이런 거 수트에서는 못 했었죠. 자, 이거를 내가 실수 제곱으로 바꿔주면 x의 몇 제곱 되는 거야? 2분의 1제곱 되는 거지. 얘는 마이너스 1이 아니죠? 그러면은 1 더하면 몇이에요? 그치, 2분의 3이니까 3분의 2의 x의 2분의 3제곱 플러스 c 이게 적분이 된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이고, 여기 있네요. x제곱분의 1 dx. 자, 이거 아까 내가 얘기했죠. 우리가 뭘 미분하면은 얘 비슷하게 나왔었지? x분의 1 미분하면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이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적분하면은 마이너스 x분의 1 플러스 c가 되는 건 겁니다. 요거는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은 게 자주 나와요. 자, 그 다음에 2번. 지수함수도 뭐 워낙 간단한 애들이었기 때문에 자, 인테그랄 2x제곱 dx. 2x제곱은 미분을 해도 뭐였어? 2x제곱이란 말이에요. 자, 2x제곱은 미분을 해도 2x제곱은 미분해도 2x제곱입니다. 자, 그럼 요거 때문에 적분을 해도 당연히 뭐겠어요? ex제곱 플러스 c. 자, 그러면은 밑이 2가 아니라면. 자, ax제곱을 미분해 볼게요. 얘 미분하면 뭐죠? ax제곱 그대로 나온 다음에 lna가 붙죠. 그럼 내가 이걸 적분하겠다는 거는 lna가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애초에 나눠져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적분되면은 lna분의 ax제곱 이거를 미분하면은 얘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초에 얘 미분되면 lna 나오니까 곱해지면서 날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분은 오히려 나눠준다는 거. 저기서 조금 헷갈릴 수 있겠죠, 처음에는. 자,
자, 그럼 여기서 EX 플러스 1제곱 DX. 자, 야, 한번 미분, 아, 적분 해봅시다. 자, 어차피 이것도 x 플러스 1인데 합성함수라 생각하시고요. 합성함수, 속함수 미분대도 어차피 1이잖아요. 그럼 얘는 그냥 EX 플러스 1제곱 미분하면은 여기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개념 조금만 확장해 볼게요. 그럼 만약에 EX 플러스 1제곱 DX였으면 어떻게 되나? 자, 여기는 속함수 미분되면 원래 뭐가 내려와야 돼? 2가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애초에 이제 미분될 때 E에 EX 플러스 1제곱 그대로 있었을 거고요. 여기 뭐가 써져 있으면은 2가 없어졌을까요? 2분의 1이 깔렸으면 되는 건 거야. 원래 상수가 나오는 게 여긴 없으면은 여기다가 내가 애초에 나눠주기식에 되면은 이걸 미분했을 때 그냥 이것만 남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적분할 때는 나눠주셔야 되는 거예요. 원래 발생을 하는 그런 애들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의 x 플러스 뭐 2제곱 dx. 얘도 뭐 굳이 뭐 4, 2의 x제곱 쓰지 말고. 자, 얘는 어차피 속함수 미분대도 어차피 1이기 때문에 요 a만, 겉함수만 집중하시면 되고요. 자, 2의 x 플러스 2제곱 자체를 미분해 일단 저게 나왔을 거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원래 ln2도 나오니까, 근데 없으니까 ln2를 이렇게 나눠주셔야 된다는 건 거죠.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 얘도 조금 확장해서, 만약에 2에 뭐 3x 플러스 2제곱을 내가 지금 적분해야 된다. 그럼 뭐를 나눠줘야 되는 건 거야? 3도 나눠주고, 그쵸? ln2도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없으니까요, 저 형태에서는. 3x 플러스 2제곱. 이걸로 미분하면은 요게 나오는 겁니다. 요게 지수함수의 부정적분이 되는 거고요. 자, 우리가 부정적분이 얼마나 할수 있는 게 없는지, 자, 3번이 끝이거든요. 그러면 나머지들은 뭐냐면 다 다음 시간에 배웁니다. 자, 3번 삼각함수를 부정적분할 거예요. 자, 이거는 우리 하기 전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미분은 사인, 코사인, 탄젠트, 그 다음에 시컨트, 코시컨트, 코탄젠트를 다 미분을 할수 있었죠. 자, 한번 그거를 먼저 써볼게요. 자, 사인 x 미분합니다. 이거 미분하면 뭔 거야? 코사인 x. 자, 코사인 x 미분합니다. 뭐야? 마이너스 사인 x. 탄젠트 x 미분합니다. 뭐예요? 시컨트 제곱 x 이제 다 외웠네요. 자, 코탄젠트 x 미분합니다. 뭐예요? 마이너스 코시컨트 제곱 x. 그 다음에 시컨트 x 미분합니다. 뭔 거예요? 시컨트 x, 탄젠트 x 잘했어. 그 다음에 코시컨트 x 미분합니다. 뭐예요? 마이너스 코시컨트 x, 코탄젠트 x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앞에서 지금 적분해 보니까 이 미분된 결과가 피적분 함수에 들어가 있어야지만 반대 과정으로 적분까지 할수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이렇게 생긴 것들밖에 나는 적분이 안 된다는 겁니다. 요까지 괜찮겠어요? 그럼 나는 당연히 삼각함수 미분해서 이제 뭐가 들어오게 될 거냐면 첫 번째. 자, 여기 안에 생긴 거 보세요. 요런 애들로 제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일단 사인 x 적분 가능해요. 왜냐면 미분에서 사인 x가 되는 게 있거든요. 자, 사인 x 되는 거, 미분에서 사인 x 되는 거 누군 거야? 일단 마이너스지만 여기 코사인 x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은 되는 거죠. 그럼 적분하면은 이게 뭐가 됐겠어요? 마이너스 코사인 x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개짝납니다. 또 반대로 생각해야 되네. 자, 사인을 적분하면은 마이너스 코사인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코사인을 미분해야 마이너스 사인이 나오니까요. 자, 그다음 두 번째 내가 적분할 수 있는 삼각함수 두 번째 거뭐 일단 미분할 수 있어? 아, 적분할 수 있어? 코사인 x는 가능해요. 왜냐하면 미분해서 코사인 x 나오는 게 내가 알고 있는 게 있으니까. 자, 얘는 적분하면 뭐가 되냐면 뭐를 미분해야 우리가 코사인이 됐었지? 사인이죠. 그럼 사인 x 플러스 c가 되는 겁니다. 자, 앞에 것들은 다 만만한 것들인데 요거는 오늘 제발
아, 이렇게 되겠구나. 좀 외워가세요. 왜냐면 이게 반대 과정이라서 또 헷갈리거든요. 사인은 적분하면은 마이너스 코사인. 지금 적분이 되는 애들이 지금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자, 탄젠트 적분할 수 있을까? 지금 요 결과만 봤을 때 없어요. 왜? 미분에서 탄젠트 나오는 게 없거든요. 근데 탄젠트는 나중에 할수 있게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여기서 지금 적분할 수 있는 게 누군 거야? 시컨트 제곱 x는 또 가능한 거예요. 아, 이게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적분이 되겠구나. 자, 얘는 뭘 미분해야 나오는 거지? 탄젠트죠. 그럼 아, 시컨트 제곱은 적분 가능해. 뭘로 적분되냐? 탄젠트로 적분이 된다. 자, 이제 반대로 하니까 미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코시컨트 제곱도 적분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미분의 결과물이 있거든요. 자, 코시컨트 제곱 x는 뭐가 되냐면, 자, 얘는 코탄젠트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코시컨트였어요. 그럼 얘 뭐겠어요? 코탄젠트. 잘했어요. 마이너스 코탄젠트 x 플러스 c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내가 적분할 수 있는 형태 누구겠어요? 시컨트 x랑 탄젠트 x가 곱해져 있어야 되는 건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야 내가 적분을 할 수가 있고, 왜냐, 이게 뭐가 적분, 뭐를 미분한 거니까? 시컨트를 미분한 거니까. 시컨트 x 플러스 c 이렇게 쓸수 있고요. 자, 마지막 내가 적분 가능한 형태, 코시컨트 x랑 코탄젠트 x가 곱해져 있는 것도 적분이 가능합니다. 자, 이거는 뭐겠어, 일단? 마이너스 코시컨트 x 플러스 c로 적분이 되는 거예요. 자, 일단 요거 머릿속에 집어넣어 보시고요.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적분이에요, 적분. 미분은 아무도 안 두려워. 왜냐면 다 미분할 수 있었거든요. 적분은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이거 내가 미분할 수 있는 건가? 아, 뭐래? 적분할 수 있는 건가? 자, 사인 적분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얘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그치? 3 코사인 x. 잘했어요. 자, 코사인 x 내가 적분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얘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4, 그치. 사인 x가 됩니다. 플러스 c, 이렇게 되는 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볼게요. 코시컨트 제곱 x. 내 미분 결과물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지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 돼, 안 돼? 됩니다.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코탄젠트 미분하면 나오는 애네. 그럼 여기는 7x 써지겠죠? 플러스 c.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이게 내가 부정적분할 수 있는 아이들의 끝이에요. 진짜 별로 없죠? 근데 우리는 이딴 것만 적분하는 게 아니라 오만 걸다 적분하게 되거든요.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거고 제가 근데 요만큼만 해도 이거 문제가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간단한 형태만 제가 예시를 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숨겨져 있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자, 내가 적분이 가능한 형태로 바꿀 수 있으셔야 되거든요. 자, 여기 이제 지우겠습니다. 자, 필수의 제 1번 볼게요. 자, 다음 부정적분을 구해주세요. 지금 보세요. 밑에는 루트 x 플러스 1 분의 여기는 x 마이너스 1 dx입니다. 자, 이걸 내가 적분 가능한 형태로 바꿔야 돼요. 이렇게 가만히 놔두면 이거 적분 안 되죠? 자, 그러면은 식을 변형시킬 수 있으셔야 되고요. 자, 위에 있는 분자를 이용해서 요거를 약분시킵시다. 위에 있는 거 내가 1수분해주면은 이거랑 루트 x 마이너스 뭐라 쓰면 돼? 그치. 이렇게 쓴 다음에 얘를 없애버려야 그러면은 결국 루트 x 마이너스 1만 남았다는 거고 이거는 얘 적분 가능하겠죠? 그럼 여기는 x에 몇 제곱 되는 거야? 2분의
1제곱 되지? 이거 1 가면 몇이에요? 잘했어. 3분의 2에다가 x의 몇 제곱? 2분의 3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c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아마 이게 또 이렇게 써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3분의 2에다가 얘는 루트 x 루트 x 이것도 사실 2분의 3제곱 되는 거잖아요. 개념 원리는 이렇게 쓰는 거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적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2번도 해볼게요. 자, 이렇게 가만히 놔두면은 이렇게 미분되는 애는 없단 말이에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찢어주셔야 되고요. 지수가 그냥 숫자 상태로 복잡한 게 낫습니다. 자, x에다가 여기 1에다가 이 밑에 있는 분모를 내가 유리수 지수꼴로 바꾸면 뭔 거야? 3분의 2제곱이죠. 그럼 나눠져 있으니까 1-3분의 2제곱이라는 애가 있고 마이너스 여기는 x의 마이너스 3분의 2제곱이라는 애가 있다 라고 생각해도 상관이 없는 거다. 그쵸? 그럼 자 이거 정리해주면은요. x의 요 계산하면 뭔 거야? 3분의 1제곱 여기는 x의 마이너스 3분의 2제곱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적분해볼게요. 여기 1 더해주세요. 몇인 거예요? 그치 3분의 4야. 그럼 몇 분의 몇에다가? 4분의 3에 x의 3분의 4제곱 여기는 여기 1 더하시면 몇이게요? 3분의 1이죠. 그럼 몇에다가? 3에다가 x의 몇 제곱? 3분의 1제곱 여기다가 플러스 c만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라고 쓰셔도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x 나온 다음에 뭐 세제곱근 x 한 개 써주고 그 다음에 또 뭐 세제곱근 x 뭐 플러스 c 이렇게 써져 있을 수도 있어요. 자 3번 해볼게요. 이거는 위에 거 뭐 해야 될까요? 전개. 오케이. 전개합시다. 뭐예요? x 마이너스 2루트 x 플러스 1. 잘 보세요. 자 이것도 그럼 이렇게 찢어가지고 그냥 다항식처럼 만들어줘야겠다. 그렇죠? 적분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면은 몇인 거야? 1. 자 이렇게 해주면은 마이너스 2에 여긴 2분의 1이고 여긴 1이에요. 2분의 1에서 1 빼주면 몇이게요? 마이너스 2분의 1. 자 그 다음에 여기는 x의 마이너스 1제곱 즉 x분의 1 그냥 이렇게 씁시다. 요거만 주의해 주시면 돼요. 요거만. 자 그럼 적분해 볼게. 자 1은 적분하면 뭐야? x 에? x. 자 이거 1 다음에 몇이에요? 2분의 1이 지금 마이너스 4에다가 x의 2분의 1제곱 이렇게 됐을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뭔 거야? ln 옳지 ln 절대값 x 이렇게 돼야 돼요. x분의 1만 특별하게 로그로 적분이 되기 때문에 이것만 조금 주의하시면 됩니다. 절대 까먹지 마시고 x분의 1 나오면은 딱 예민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자, 2, 3, 어? 왜 이래? 자, 2번을 제가 써서 해드릴게요. 아, 정말 지훈아 미안한데 책 좀 빌려줘. 고마워요. 자, 빨리 좀 쓸게. 자, 필수 예제 2번은 1번이 3의 x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dx고요. 그 다음에 2번은 2x제곱 플러스 x분의 2의 2x제곱. 자, 눈으로 어떻게 적분되겠다가 읽히셔야 돼요. 자, 3번은 3x제곱 플러스 1분의 9x제곱 마이너스 1dx. 고마워. 자, 적분해 볼게요. 이건 뭐 해야 되겠어? 전개 말하잖아요. 자, 전개해 볼게요. 자, 전개하면은 3의 몇 x제곱? 3의 2x라 해도 되고, 뭐 9의 x제곱이라 해도 되고, 마음대로 하세요. 마이너스 2 곱하기 뭐야? 3x제곱 플러스 1dx입니다. 그럼 각각이 다 적분이 되죠? 그럼 된 거예요. 자, 요거 적분해 볼게. 여기 앞에 뭐 내려고 일단? 2. 그 다음에 3이니까 2가 아니니까 ln 몇도 내리고? 3분의 1 일단 나눠줘야 돼요. 그래야 앞에 아무것도 안 붙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에 똑같이 2x제곱. 이게 얘를 적분한 거예요. 이거 미분하면 되니까요. 자, 마이너스. 얘는 마찬가지로 ln 몇이 나눠줘야 되고? 근데 원래 앞에 2가 있었으니까 여기 써주고요. 그리고 3에 x제곱 이렇게 써지겠다. 그렇죠? 1은 적분하면 뭔 거야? 플러스 c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2번은 어떻게 된지 혹시 보이나요? 요거 뭐 해줘야 돼? 찐. 인수분해, 인수분해. 그러니까 좀 고급스러운 단어 좀 써보자. 자, 뭐 비슷한 말이죠. 어쨌든 dx. 그러면 ex 제곱 플러스 x, ex 제곱 플러스 x 다 날라갈 거고요. 이런 유리함수 형태로 우리가 적분을 못하기 때문에 최대한 바꿔주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뒤에 가면은 이런 유리함수 형태를 치환적분으로 미분하는 게, 적분하는 게 있거든요. 그때 가서 또 하면은 또 헷갈리기 때문에 얘 미분하면 이거 나오나 막 이렇게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두개안 헷갈리게 이걸 잘 하셔야 돼요. 자,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어쨌든 간얘 적분했고요. 아, 마이너스 x 이렇게 쓰고 있었네. 자, 이제 적분할게요. 얘 적분하면 뭐야? ex 제곱. 요거 적분하면은요, 2분의 1x의 제곱 플러스 c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얘도 지금 이거를 뭐 해줘야 돼? 인수분해. 잘했어요. 3x 제곱 플러스 1. 3x 제곱 플러스 1에 3x 제곱 마이너스 1 dx죠. 사람 소리지. 자, 그럼 어쨌든 여기는 3x 제곱 마이너스 1 dx고요. 요거 적분하면 뭐예요? ln 3분의 1, 그 다음에 3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c. 잘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자, 삼각함수가 조금 어려울 거예요. 이게 좀또 숨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 잘 보세요. 특히 2번. 자, 1번 코사인 제곱 x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x. 내가 적분할 수 있는 형태는요, 뭐밖에 없냐면 사인 적분 가능합니다. 코사인 적분 가능해요. 탄젠트 할수 있어 없어? 못해. 시컨트 제곱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코시컨트 제곱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시컨트 탄젠트 가능하고요. 코시컨트 코탄젠트 가능해요. 근데 이런 형태는 숨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숨어져 있을 수 있냐면 시컨트는 뭐의 역수야? 코사인분의 1, 탄젠트는 뭐야? 코사인분의 사인이다. 그렇죠? 그래서 코제곱분의 쌀을 봐도 얘라고 생각을 좀할수 있으셔야 돼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이거 뭐분의 뭐야? 싸분의 1이고 얘는 싸분 코 뭐, 싸분 코죠? 그럼 얘는 뭐분의 뭐로 숨어져 있겠어? 요런 식으로도 숨어져 있을 수 있는 건 거예요. 자, 이거를 염두하시고, 자, 일단 보겠습니다. 자, 그럼 어쨌든간 이 유리식은 탈출하셔야 돼요. 자, 1마 코제곱이래. 1마 코제곱. 1마 코제곱이면 약간 본능적으로 뭐라고 바꿔야 되겠어요? 그쵸. 자, 사인 제곱 x 이렇게 쓸수 있겠네. 자, 그러면은 저 6가지 중에 형태를 바꿀 수 있겠어요? 코분싸의 완전제곱이잖아요. 그럼 뭐가 되는 거야? 그치, 탄젠트 제곱이 됩니다. 근데 탄젠트 제곱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야.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코분싸. 이건 이렇게 바꾸면 안 되는 거야, 그럼 결국. 자, 이렇게 찢읍시다. 자, 이렇게 찢으면은 코사인 제곱 x분의 1 마이너스 뭔 거야? 1 dx 이렇게 되는 건 거죠. 자, 잘 보세요. 요거는 뭐의 역수, 아, 코사인 역수니까 뭐라고 바꿀 수 있지? 시컨트죠. 그러면은 시컨트 뭐에다가 제곱 x 마이너스 1 dx로 바꿀 수 있겠네요. 이건 있어 없어? 있죠. 얘는 뭘 미분하면 나오는 놈이니까? 탄젠트. 그래서 탄젠트 x 플러스 마이너스 x 플러스 c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2번에 여기 별표 치시고요. 혹시 이게 조금 눈에 익으신 분? 알겠어? 뭐지? 1 플러스 사인 x에다가 뭐 나눠야 돼? 그치, 그치.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x라 씁시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오늘 제가 시험을 쳤어요. 그거 갑자기 왜 펴? 그거 왜 피는데? 아, 내가? 아, 내가 그랬어? 딴 얘기하고 있었는데, 지금 갑자기. 자, 봅시다. 저거 익숙하냐고 물어봤어요, 나는. 책 필요하고 안 했고. 저거. 혹시 오늘 본 기억이 나나요? 다 썼지, 내가. 자, 제가 1번, 사인, 제곱, 미분의 세타. 이거 제대로 쓴 사람이, 그래도 요두 개까지는 쓴 사람이 있었거든요. 자,
어쨌든 거의 대부분이 못 썼고요. 그 제 옆에다가 기억이 안 나면은 코사인 백악공식을 이용하라고 좀 써놨습니다. 근데 외우는 게 제일 편해요. 왜냐면 이런 식으로 적분해서 나와요. 자, 어쨌든 이거는 뭐가 되는 거냐면은 뭐 다시 예습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얘가 요거부터 해보자면은 1-2sin 제곱 세타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세타라고 얘기하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세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인 제곱 2분의 세타를 정리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최종적으로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돼요. 여기서 정리만 하시면 돼요. 얘는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세타가 돼요. 이게 2 코사인 제곱 2분의 세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입니다. 자, 얘는 이거분의 이거 하면 돼요. 그래서 1 플러스 코사인 세타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되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얘랑 얘입니다. 이 두 개를 정확하게 좀 외워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탄젠트는 사실 자동으로 우리가 쓸 수 있게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게 두 개에다가 더 활용도가 높아요. 뭐지? 자,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런 거 접근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아니 이거 이 상태 자체로는 안 되죠. 코사인 제곱은 여기 없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바꿔줘야 되는 건데 내가 아는 식 중에 저걸 바꿀 수 있는 게 있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바꾸라고 방금 했지 우리가? 2분의 1 플러스 요거 두 배를 쓰셔야 돼요. 그리고 1차로 내려갑니다. 코사인 x 이렇게 쓸 수 있게 되는 건 거야. 이거 내가 접근할 수 있어 없어? 있어. 2분의 1 앞으로 빼내. 그 다음에 인테그랄 1 플러스 코사인 x dx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럼 계산합시다. 자, 계산해주면은 여기는 2분의 1 요거 적분하면 뭔 거야? 자, 정리를 하면서 쓸게요. 코사인 적분하면 뭐게요? 그냥 사인 되는 거예요. 왜냐면 사인을 미분하면 그냥 코사인 되기 때문에 그럼 2분의 1 뭐야? 사인 x 플러스 c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3번 해볼게요. 3번. 자, 1 플러스 사인 x 분의 코사인 제곱 x. 이게 당연히 이래 가만히 놔두면 적분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자,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위에 있는 거를 뭐로 바꾸면 되게? 뭐라 뭐라 하네요. 오케이, 오케이. 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잘했어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은 1 플러스 사인 x 분의 위에를 내가 뭐라고 바꿀 수 있지? 1 플러스 사인 x에 1 마이너스 사인 x가 되고 여기 dx에 써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1 플러스 사인 1 플러스 사인 날라갈 거고요. 그럼 여기서 1 마이너스 사인 x만 적분하면 되는데 요거 뭔 거야? x. 자, 사인은 적분하면 뭐게요? 마이너스 코사인이야. 그럼 플러스 뭐가 됐겠어? 플러스 c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저 꺼주세요.